와, 미친 거 아니야? 이걸 모를 순 없지. 와, 이게 여기서 왜 나와? 진짜 한 편의 뮤지컬 보는 느낌. 안녕하세요, 한희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은입니다. 네, 저번에 영상에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이제 유튜버 분의 싱오프를 들어봤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노래 싱오프를 가져왔어요. 보면서 리액션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걸 싱오프라고 하는구나. 와, 화장 개잘하죠? 사바나야? 그니까 이분 표정으로 노래하시는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니야? 어. 어떻게 저렇게 작은 체구에서 저 애매한 음정을 어떻게. 약간 아는 노래 나오나 기대 좀. 아, 기대. 나옵니다. 노래 진짜 잘하신다. 무슨 목에 튠 낀 것 같아. 약간 둘이 뮤지컬 하는 느낌이에요. 주고받는 게 약간. 와, 이게 여기서 왜 나와? 순식간에 지나갔어. 또 있을 거예요. 진짜 신난다. 와, 미친 거 아니야? 이걸 모를 순 없지. 와, 가성비지. 너무 잘하는데? 여자분? 응. 네 취향이야? 뭐, 목소리가? 어. 창법이? 어.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 이 노래는. 아는 노래? 어. 틱톡에서 유행했던. 읽었다. 어?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아무래도 정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한 편의 뮤지컬 보는 느낌. 생각해, 저 뒤에 무드등이 한 건 하고 있어, 지금. 네, 약간 진짜. 분위기를 딱. 배경이. 약간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야. 큰게. 세븐틴. 와, 한국 사람 노래 나오는 거 약간 너무 좋고. 국뽕 찬다. 잘 들었습니다. 귀여워. 너무 좋고. 뭐야? 우와. 어떠셨나요? 이번엔 저번과 또 보셨던 건 다른 분이 나오셔서 했는데. 약간 저번에는 노래 대결을 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좀 맞아. 주고받으면서 교감하는 맞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되게 다르다. 여기 아는 노래 동아리 나와서 좋다. 의외로 약간 아, 그게 갑자기 안티치 프레즈 이러는데 굉장히 국뽕이 차고 역시 우리나라 아이돌 대단해. 뉴진스의 하이포유.
이 밈을 알려나? 알지 않을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 그래도 나름 재현해주자. 틱톡 같은 거 재현해주자. 저기요 나 뉴스에 하이퍼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이거 봐야 알아 진짜. 지난번에 준선이 뭐라고 했지? 그 왔다 갔다 하는 줄 아니냐고. 왔다, 왔다 갔다 아! 아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대박인데? 어떻게 표현해 그렇게 하지? 왔다 갔다 춤. 와리? 와리가리 춤인가요? 와리가리 춤. 나쁘지 않아. 어이없어. 난 이분 구독해야겠어요. 좀 잘한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안녕!